2024 부활절 퍼레이드 17개 광역시도 연합회 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표 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열려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절 파리를 벌이면서 온 한국의 1,200만 크리스찬이 한 마음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 역사이며 오늘의 기독교의 기초와 뿌리가 대한민국의 기초와 뿌리가 기독교라는 걸 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CTS 최현탁 사장은 부활절 퍼레이드가 대한민국 성탄 축제처럼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이 동참하는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30일 열릴 퍼레이드를 위해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 기독교 TV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오범열 대표 회장의 기도, 한기총 엄진용 총무의 광고,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박병혜 부회장의 오찬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